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테라 암코수경입니다. 자, 우리 유해 평가원이 끝났는데 자, 어떻게 화학원 잘 봤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지금 라이브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엄청 높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 다 보면 기출 문제에다가 조금씩 다 변형했는데 문자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실제로 체감되는 난이도는 좀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친구들은 답이 맞았나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뭐 전문학을 풀려면 효과적인 풀이, 효율적인 풀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계산문항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선생님 풀이랑 맞나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일상에서는 뭐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얘기죠. 자, 기억. 에테는 C2H2입니다. 플라스틱 원료수인데 아세트산 써있고 에탄올 나왔어.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질문. 기억은 C2H2는 탄소 화합물이네요. 맞아, 안 맞아?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 화합물이 뭐죠?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 결합한 걸 화합물이라고 하니까 당연하지. 네. 다음 두 번째. 아세트산은 물에 녹이면 무슨 성이야? 산성이지. 틀리겠고. 다음 디귿. 자, 디귿이 기화하면 에탄올이 기화. 기화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 좀 곤란하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 그래.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뭐야? 발열 흡열? 흡열이죠. 그래서 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인 거죠. 다음 문제. 자, 매번 나오는 뭐 보호 모델이죠. 네. 자, A 2 플러스 B 2 마이너스입니다. 껍데기 두 개 옥텟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Mg 2 플러스. 시험지 이렇게 써줘야 돼? 네. 자, 그 다음 얘는 1가 1가니까 얘는 Na 플러스가 되겠고 얘는 F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지? 자, A, B, C, D 중에서 2주기 원소는 몇 가지냐? 2주기가 누구야? 얘가 2주기고 얘가 2주기니까 따라서 두 종류 그렇다. A는 자 마그네슘, 금속, 비금속. 금속이죠. 따라서 이건 안 된다. 자, BD2가 뭘까요? OF2겠네. 구조도 막 지나가죠, 머릿속에. 구분형. 따라서 이온결합이냐? 아니지, 공유결합이죠. 정답은 1번 기억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뭐 간단한 모형인데요. 네. 이런 걸 양적 계산이라고 하면 안 돼, 그지? 보실까요? 자, 누군지 다 알려줬잖아. 그러면 까만색이 X고 여기 하얀색이 Y니까 얘는 누구냐? 자, XY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2와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됐냐면 X 하나에 Y가 두 개니까 XY2가 된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개수가 맞춰야 되겠네. 2대 1대 2 반응 되겠습니다. 자, 기억!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과 후 같네.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당연히 틀리죠, 이거. 그죠? 생성물의 종류 몇 종류야? 한 종류죠. 그죠? 아, 당연한 얘기고. 다음, 세 번째. 4몰의 XY2. 얘가 4몰이 나오려면 반응한 Y2는 1이니까 당연히 2대 4가 되겠죠? 따라서 2몰이다? 그렇다. 정답은 니온과 디귿이네요. 4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자,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이니. 여러분, 극성 결합과 극성 분자는 다른 거죠. 예. 극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극성 분자도 있잖아. 그죠? 따라서, 자,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했어? 자, 기억과 니는 찾는 거야. 어떤 놈이냐?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분자의 극성을 판단했을 때, 기억은 어떤 놈이야? 극성 결합으로 된 극성 분자. 얘는 극성 결합으로 된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극성 결합으로 된 무극성 문제 찾으면 이거 무극성이잖아. 그죠? 자, 이거 무극성이고 얘 다 이건 안 되겠네. 자, 이거 무극성이고 자, 다 무극성이지만 얘네들은 극성 결합이 없죠.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그러면 누구야?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 극성 결합으로 된 극성 분자입니다. 얘는 무극성 결합이니까 안 되지. 따라서 얘가 답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 자, 동접해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맨날 이제 물과 수증기를 내다가 아이오딘을 낸 거예요. 자, 승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ET에서 평형에 도달했고 자, BA, 땅이라는 건 부등을 해줘야죠. 여기서 평형이야. 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양쪽에 변화가 없죠. 따라서 이건 같아야 됩니다. 자, 질문. 기역은 A보다 크냐? 당연하죠. 네, 그렇다. T일 때 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는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지. 계속 가고 있고 오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때 T라는 건 아직 동적표형 전이니까 이게 더 빠르겠죠. 어찌됐든 반응은 다 일어나는 거니까 틀려요. 다음, ET일 때. ET에서 뭐라 그랬어? 평형. 자, 이때 당연히 같죠. 그죠?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틀린 친구 손들 봐. 하나 틀렸다. 안 돼, 그치? 자, 다음 문제.